하나 예. 둘 셋. 자, 뭐 요거 요거를 아, 우리도 해볼까요 그럼? 네. 네. 화를 화가 나면 이제 바로 표현하는 편인지 아니면 끝까지 표현을 조금 끝까지 참는 편인지 예 한번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예약 들어간 거예요 김희선 씨? 자, 예예. 예. 저는 이거밖에 없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럼 뭐 예. 그래요. 아, 왜 이래요? 아니, 난 진짜 그래. 아이고, 방금 대기실에서도 계속 뭐 투덜투덜거리셨잖아요.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애매해.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그래요. 근데 지금 임창정 씨랑 정선희 씨가 끝까지 참는 편이라고.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놓고 싶거든요. 가운데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상황인 거예요? 예. 예전보다 지금 예전에 많이 변한 비해서 것 같아요. 나이도 있겠지만 이제 매뉴얼이 생긴 거죠. 화를 내고 내가 뒷감당을 못 한다는 거.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난 대로 바로바로 표현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시골에서 벗고 막 꽃 딸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너무 매뉴얼이 많으면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정화장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막 화내고 진짜 화병 걸리고 그런 적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끽해봤자 화낼 상황이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 준비가 안 되고 뭐 이상 같은 것도 뭐 이런 건 아주 귀여운 것들. 근데 귀여운 거? 핵이 하나 터져버리면 그냥 게 있으니까. 이게 뭐 화라는 게 별로.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질문을 받고 화를 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죠. 사실은 네. 매일 생방송 하잖아요. 네. 생방송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작가들 중에서도 약간 좀 그날따라 약간 좀 뭐가 이제 좀 이렇게 어리 나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화를 안 냅니까? 저희 방송에선 제가 어리 제일 많이 나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작가들은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실수도 바로바로 좀 뾰족뾰족 할 텐데 그렇게 화가 많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장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기자분들 때문에 이렇게 막 화병 걸린 적이 있다고 또 말씀하신. 그게 또 방송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좀 다... 오보 때문에 화가 많이 나지 뭐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아니 너무 사생활을 너무 추측 기사를 예,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쓰고 네. 그리고 자꾸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막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드니까 그 사람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쵸, 일일이 그 찾아간 걸로 또 일이 커지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아우 정말 확 화가 나니까 진짜 이렇게 뭐라고 그때 뭐 자꾸 이렇게 아니 진짜 아니 뭐 저기 인턴 기자 뭐 손편지 자꾸 뭐 이런 건 뭐예요? 에? 인턴... 아 손편지가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나중에는 이게 제가 저희 집 앞에 계속 기자분들이 한 30-40분 정도가 계속 카메라를 들고 계셔 나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 교회 다녀도 같이 그분들은 드라마를 써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정선이 잠적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찍어요. 제가 다니는데 나랑 눈이 잠적을 맞아. 잠적하는데 안 나는데도 수영이 같은 거네. 나 교회 갔다 이렇게 오는데 누가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카메라를 들고 계시다 갑자기 딴 데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를 찾으면 그 3주 잠적의 스토리가 안 맞춰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TV를 보면 뭐 케이블 방송이었는데 막 옥상까지 가가지고 카메라를. 근데 저 맨날 편의점도 다니고 이제 그 기자분들이 좀 빠졌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드디어 정선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나랑 보던 사람이에요 계속. 그런 것도 있고. 야.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냉장고 박스가 아파트 단지에 냉장고 박스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거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진짜요? 그 안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화가 안 났던 게 제가 그 패턴을 보면서 화를 좀 많이 풀게 됐던 우와. 게 너무 웃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냉장고가 움직여요. 이렇게. 너무 그게 이게 80년대 꽁트 같잖아요.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알아채줘야 예의가 이게 이 사람들 수고하는데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수습 기자 두 분이 그 냉장고 박스 안에서 아 그 안으로 그 구멍으로 커피나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모른 척 하고 여기서 시원하게 꺼내놓고 소가드려야 되겠더라고 박스 냉장고 박스가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잡지사 수습 기자 같아요 이틀 3일을 집 앞에서 계속 우두루들 떨고 있으면 제가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할 상황이 아니고 너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난 입을 그냥 다물고 싶다 그런 이제 편집장님이 이거 취재 정선이 거 취재 안 하고
나오면 데스크 들어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손이 다 고봤어요. 이렇게 빨갛게 얼어서. 추워서. 그래서 내가 그 메모지에 내가 편집장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너무 죄송하다.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일로 좋은 일로 제가 꼭 이분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근데 그게 메모지 책 고스란히 기사에 나가버려요. 그건 맞아. 내가 그런